5G가 상용화되고 AI, 빅데이터 등과 연계된 다양한 지능형 사물형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IoT 어워즈를 빛낸 기업의 제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굴 인증 뒤 원하는 좌석에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자 좌율 좌석부터 실시간 회의실 예약, 전자명패와 입퇴실 시스템을 모두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아 PM의 이러한 스마트 오피스 플랫폼은 통신사와 은행 등 30곳이 넘는 주요 대기업에 적용되며 미래 사무 환경 모델 확산이라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저희 회사는 SK텔레콤, 텔레콤과 함께 5G 기반의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또 최근에 SK 브로드밴드와 협력하여 B2B 기업이 원하는 향후 기업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제품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B2B 상품이 개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업무 생산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기록해 빅데이터화하고 직원 개개인의 감정까지 파악해 알맞은 좌석을 추천해줍니다. 이처럼 디지털 키오스크에서는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휴식 시간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텔레필드는 화재 감지기와 가스 누출 감지기 등 5개의 IoT 센서를 통해 강원도 산불 화재 당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28가구의 대피를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4차 산업 기술이 단순히 생활의 편리가 아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한 사례로 꼽힌 겁니다. 이번 그 강원도 산불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응급 케어 시스템이 그 노인을 구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줘서 이 대국민 사업으로 우리가 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사업에서 많이 진행이 되다. 이제 앞으로는 산업으로 확대가 돼서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날 IoT 어워즈에서는 동아피엔과 텔레필드를 비롯해 이모션, 브로드웨이브, 소프트베리와 파커스 등 총 6곳의 기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도 IoT 기술을 활용해 국내 산업 발전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삶의 질 향상 등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바꾼다는 포부입니다. 빡센 뉴스 이유진입니다.